자, 제 옆에 우리 권윤희 위원장님 때문에 좀 기다리신 조상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침 일찍 오셨는데. 아, 예, 아닙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야. 그냥 아, 막 털어놓으시네, 그냥. 어? 그렇죠. 그건 얼마나 억울했는지.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와 관련된 조항들이 네.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증언 거부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언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을 거쳐갖고 빨리 고발을 해가지고 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전현 위원장이 파면 조치해야 된다고 공수처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 완전 조작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릉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공수처의 조사 능력, 수사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서. 네. 근데 국회에서 증언 자체를 거부한 건 그냥 그 저기 뭐라 속기록 그 자체가. 네. 또는 영상도 지금 다 있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부터 빨리 고발을 해. 왜냐하면 위원회 고발이 필수적이거든요. 그 사건은. 그래서 고발이 있으면 네. 뭐 처벌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이제 대의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좀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이 재산 변제 네.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하여튼 꼼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한국 정부에서 했는데 이것이 네.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광주 네. 지법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공탁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건 같은데. 예, 지금 제3자 변제가 뭐냐면 이제 제3자가 그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는 걸 말하는 네. 건데요. 우리 지금 민법은 그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허용을 안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제3자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변제할 수 있죠. 대표적인 네. 게 누구냐면 보증인입니다. 아, 보증인. 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렇지. 계속 이자가 늘어나요. 아, 그게 그거구나. 네. 내가 보증 잘못 써갖고 한 지 뒤집었으면. 네. 그러면 이제 막 그 연체 이자가 막 늘어나면 차라리 먼저 갚아버리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주채무자한테 구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보증인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재산자 변제를 허용하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재산자 변제안을 내서 일본 가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터무니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일본과 우리 그 민사법 체계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가 그 재산자 변제안을 들고 왔을 때도, 아, 니네 하는 거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확답을 안 했잖아요, 계속. 아. 네. 이게 이제, 완벽하게 그 이른바 강제, 그러니까 징용공 그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한 거냐. 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포처지라든가 한국 기업이 해준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서 그 이해관계의 의미를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본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야 돼요. 그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보증인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공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례도 있어요. 그래요? 불수리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거예요. 뭐 광주지법에 있는 공탁관이 다른 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너무 명확해요. 아, 그래서 광주지법에서 아니다 딱 내린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도 나 안 바뀌었다 딱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너무나 언론에서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안 받기로 한 네 분에 네. 대해서는 그 변제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변제받지 않겠다. 정부로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변제받겠다라는 의사를 너무 공공연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은 너무 명백하고요. 네. 그것도 공탁 사유이기도 합니다. 아.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변제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서 공탁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가 왜 하냐는 거죠. 우리 법상으로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전 국제적으로 공표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이 너무 검사만 오래 하셔가지고 민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게 2009년 5월 28일 선고된 건데요. 네. 2008마 109 결정입니다. 109 결정. 그리고 공탁 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해. 이게 뭐냐면 공탁 공무원이 그렇게 불수리 결정을 한 거예요. 불수리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이제 항고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안 돼. 맞다. 불수리가. 이게 뭐냐면 민법 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이해관계
이해관계의 의미는 채권자로부터 만약에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알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수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그 민법 시험 민법 안 때문에 자꾸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 뭔 망신이에요 이게. 네, 네. 민법은 법의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신 거예요. 일본에서도 참 웃긴다고 생각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참. 자, 그럼 이 문제는 향후에 그냥 망신만 나고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 일본에서 원하는 부분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강제 집행은 계속 진행될 거고.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외교 문제로 더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그 국민적 합의 없이 또는 그 완전한 법적 해결 없이 네. 자꾸 뭘 약속하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볼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모양새가 갖춰진다는 네.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위안부 합의입니다. 위안부 합의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네. 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위안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과 일체 교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전까지 이어왔던 한일 셔틀 회교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안보 협력도 제대로 그 이후에 이어지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니 우리 한미 안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니네가 그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아예 안 보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압력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어설프게 말을 꺼내는 게 있으니 합의는 해야 될 것이고 합의 없으면 네. 그 교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합의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해결된 사안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지금 막 저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민사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그 한일 그 청구권 협정을 했잖아요. 예, 청구권 년에. 협정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양 당사자 간의 민사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거고 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조약에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임금의 청산,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한 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징용공분들이 임금 못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배상에서 결국 인정을 안 해줍니다. 청구권 협정의 문제 때문에. 네. 근데 단지 이분들이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끌려가게 된 부분. 이 끌려가게 된 부분은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합법적인 징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애초에 한일 합방이 불법적인 한일 병탄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무슨 징발입니까? 아주 합리적인 판단. 되게 합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맞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36년의 지배가 합법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적인 지배라는 걸 명확히 하고 난 그래서 판결입니다. 윤석열이가 일본에 가서 뭐 그 재산을 변제해야 된다 뭐고 다 클리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 네. 일제 병탄에 대한 우리 역사관 이 문제를 다 부정하는 꼴이 부정하는 꼴입니다. 거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 대 국가의 협의로서 뭐 다 그거를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심지어 법적 논란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그것까지 인정했으니까 그 개인 청구권의 실효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불법적으로 끌고 간 부분. 왜 이걸 인정할 수가 없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합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복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헌법을 일절 식민지배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거를 갖다가 뭐 마치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우리 헌법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지배받았던 게 지극히 적법한 통치에 의한 지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이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수까지 했는데. 그 제가 간단하게 저거 좀 여쭤볼까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전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428호 약정소설도 제시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백현동, 장자동 호텔, 그다음에 장자동 가스부지 정자동, 네. 그다음에 장전의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 네. 요거 문제는 요거 만지작거리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긴 하죠. 근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뭐, 아니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그 428호 약정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관련자들을 다 기소해놓고 이재명 대표만 기소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재판 진행 중인 당사자잖아요. 네. 그 검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 계속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불법 조사고.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저기 저희가 공판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네.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서 뭘 끼워 맞추고 짜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너무 많아요. 유동기를 비롯해서 네. 남홍 뭐 임만배 네. 이미 너무 많은 진술들을 해놔서 그걸 잊어와 가지고 어떻게 다시 추스려 가지고 할 겁니까?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반대 증거도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미 법정 증거를 다 했잖아요. 그 법정 증거가 배치되는 증언을 이렇게 기소 후에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검사 조사실에서 꿍청꿍청 맞춘다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검사들이 뭐 서울중앙에 파견도 되고 또 각 뭐 수원지검 다 있는데 네. 이 검사들은 어떻게 뭐 제대로 입증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없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동훈 장관 요즘 표정이 이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거는 이 수사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장관하고 요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조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워낙 헌법 질서 자체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어서 헌법 질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법은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법이 아니라 시민법입니다. 네. 시민법, 기본법입니다. 그런 기본법에 좀 약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냥 뭐 이제 그럼 재판 과정을 그냥 가는 거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네. 그런 식으로 엔딩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네요. 뭐 길을 쓰고 428억을 어떻게 또 추가 기소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미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자들 진술이 법정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공개 법정이라는 굉장히 네. 신뢰성 높은 네. 그 장소 이제 위증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나온 진술들이 많아서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검찰 조사로 다시 뒤집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과 정진성 그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뭘 추가해서 뭘 장난치지 않는 한 네. 한 가을쯤에는 충분히 선고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정진상 실장 재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병합돼 버렸기 때문에 예.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돼 있는 선거법 위반인가? 네,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50명 가까이 돼서 아이고.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중에 좀 불필요한 증인들은 좀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고 무조건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요? 네, 아니요. 검사가 재판부는 좀 정리하고 싶죠. 그래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확답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자기들은 사정 봐가면서 불필요한 증인들을 걸러내겠다는 의지가 검사가 그렇게 50명이나 되는 증인을 신청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입증에 자신이 없었는 건가?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재판을 끌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조상호 변호사님 또 못다한 얘기 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